운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비틀어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자, 일단 저는 1.5kg 덤벨로 이용을 해보실 건데요.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딛으시고 그리고 반대쪽 발을 뒤로 그리고 허리에 손을 얹으신 상태에서 시선을 같이 주셨다가 비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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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덤벨을 잡고 있는 손끝까지 힘을 주시면 머리부터 이 손끝까지 혈류가 증진이 되세요.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. 그래서 끝까지 손을 꽉 쥐신 상태에서 비틀고 비틀고 그 이때 시선을 같이 주셔야지 조금 더 몸통을 많이 비틀어 주실 수 있으세요.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. 이번에는 왼쪽 발을 앞으로 내딛으시고 오른손을 허리에 손 그리고 반대쪽 손 주신 상태에서 비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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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때도 복근에 힘을 꽉 주셔서 몸의 중심을 잡으셔야지 이렇게 무너지시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. 배에다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쭉쭉 비틀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동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.